안녕하세요. 멀미왕 장진기입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제 세션에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컨슈머가 바라보는 가상현실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현재 저는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게임뿐만이 아니라 조금 가상현실에 관련된 다양한 장르의 컨텐츠들을 좀 많이 다루고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된 컨텐츠의 개수는 대략 한 300, 80개 정도가 됩니다. 게임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싸거나 굉장히 좀잘 만든 컨텐츠들을 위주로 현재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교육이나 문화, 예술, 창작 또는 뭐 이제 뭐 휴식 또는 영상 그런 의미 있는 컨텐츠들, 그러니까 게임 외에 가상현실 분야에서 이런 것들도 할수 있어요 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컨텐츠 정보들을 조금 큐레이션해서 보여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영상만 만들어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영상에 관련돼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주요 매체에서 같이 이렇게 특집 기사로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드리고 소개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컨텐츠에 관련된 연재들도 하고 있는데요. 특집 기사 합쳐서 지금까지 대략 한 270편 정도를 이렇게 컨텐츠에 관련 또는 기계 관련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과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같이 소통을 하듯이 이렇게 강연도 하고요. 방송에서도 나오고 또 자문이나 심사 등의 역할들을 해서 가상현실을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는 역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는 기기는 오큘러스 리프트가 있고요. 그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 기반한 밸브 기술로 만들어진 HTC 바이브, 플레이스테이션 VR,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믹스드 리얼리티 MR 기기는 이제 삼성 오디세이랑 에이서를 갖고 있고요. 시선 추적되는 포브,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기반의 기기 이제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들을 이렇게 현재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작년에는 이 시간에서 보통 가상현실 컨텐츠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통 많이 알려드리고 이렇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제 경험, 느낀 점들, 그간 있었던 느낀 점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작년 중순 이후에 뭐가 왔냐면 바로 이게 왔어요. 현자 타임이 왔습니다. 가상현실 현자 타임이 왔는데요. 이게 비속어는 아니고요. 가상 국어사전 찾아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구 충족 후 찾아오는 무념무상 또는 욕구 해소 후 밀려오는 복잡한 감정이 무한 반복처럼 일어나는데요. 제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상현실 콘텐츠 정말 잘 만든 거를 체험하고 나면요, 정말 막 감동의 도가니에요. 와, 이런 거 정말 대단하다. 가상현실에서 이런 거밖에 할수 없지 이러다가도 이제 헤드셋 이제 기기를 머리에 쓰려고 하면 또 이게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막 머리가 손오공에 막 이런 그 머리띠가 조여지듯이 막 고통을 느끼면서 이걸 굳이 써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이 과연 이런 데 쓸까 싶다가도 또 가상현실 들어가면 또 감동의 도가니를 느끼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감정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심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접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에 가면 헤드셋이 이만큼 있어요. 설치가 거의 다돼 있고요. 지나가다가 또눈 뜨거나 뭐 이동하면서 그냥 언제든지 바로 헤드셋을 바로 쓸수 있고요. 가상현실에 바로 접속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 자체에 가상현실이 언제 어디서나 그냥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근데 제 아내가 잘 가상현실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일 때문이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내는 잘안 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내는요, 뭘 사왔냐면 이 닌텐도 스위치를 작년 말에 사왔습니다. 이거 사오더니 이걸 막 박스를 뜯는 거예요. 그리고 한 손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더니 게임 하나를 꺼내는데 그 게임이 뭐였냐면 이 마리오 오디세이였습니다. 이걸 끼더니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틈날 때마다 퇴근하고 와서 틈날 때마다 하고 잠자기 전에도 끝까지 이거 놓지 않는데, 저도 이렇게 누워서 같이 이렇게 화면을 보잖아요. 막 동전 먹고 막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막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꼭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그 NPC들, 캐릭터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속에 빠져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2월 3일에 뭐 엄청난 큰 대작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약 구매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제 젤다의 전설이었습니다.
구매를 해서 젤다의 전설 하는데 더 푹 빠지게 플레이를 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약간 궁금했죠. 왜냐면 가상현실을 언제 어디서든지 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집에 구현되어 있는데 왜 자꾸 스위치를 하는 걸까?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궁금하니까요. VR 왜안 해?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해서. 그랬더니 참고로 제 아내는 저보다 가상현실을 훨씬 더좀잘 다뤄요. 저는 군대를 갔다 오고 이제 사격 게임을 서로 내기해서 치킨 쏘기 하자 막 이렇게 하면은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그 이후로는 이제 대결하자라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그만큼 가상현실에 좀 최적화돼 있고 잘 놀라지 않아요. 뭐 괴물이 나와도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잘 넘기는 스타일이라서 가상현실에 최적화돼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내가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고민의 일말의 고민의 여지도 없었던 것 같아요. VR 왜안 해? 했더니 바로 하는 얘기는 쓰기 귀찮아서. 정말 귀찮아서였거든요. 아, 쓰기 귀찮어. 자, 쓰기 귀찮구나.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이제 아내는 출근을 하고요. 아내 대신 누워있는 스위치가 옆에 이렇게 누워있었거든요.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젤다를 왜 하는 거지? 하고 젤다에 손을 갖다 대는 순간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저도 엄청나게 빠져들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카페를 가든지 미팅을 하러 가면서 전철 타서도 집안에서도 식탁에서도 스위치를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제가 젤다가 물론 재밌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좀 궁금했어요. 과연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지 현재?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접근성이 매우 좋다. 컨텐츠도 물론 재밌지만 접근성이 좋다는 거죠. 그냥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요, 그냥 여기에서 바로 잡고 바로 접속할 수가 있잖아요.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 있는 스위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잡으면 바로 젤다 세계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콘솔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컴퓨터를 켜고 이제 키보드나 마우스를 또는 패드를 잡고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그 절차가 접근하기까지의 절차가 조금 있더라고요. 첫 번째, 자리를 좀 치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냥 감상용 컨텐츠였다면 지금은 이제 룸스케일을 통해서 공간들을 조금 돌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조금 걸려 넘어지거나 깨질 만한 물건들을 먼저 조금 자리 정리를 먼저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를 켭니다.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가상현실 헤드셋 기기를 머리에다가 이제 쓰죠. 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러를 양손에 잡고요. 그때부터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요. 또 가상현실에 들어가서도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플랫폼들이 있으니까 또 컨텐츠 선택하고 또그 컨텐츠에 대해서 튜토리얼 익히고 플레이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정말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이 접근성이 사실 타 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저 역시도 손이 금방 갈수 있는 이런 기기들에게 조금 더 마음이 열리고 손을 뻗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가상현실을 현재 즐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접근성이 이렇게 느낄 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디바이스 접근성, 그러니까 이제 가상현실 가져올까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접근성에 조금 문제가 될수 있는 게, 그러니까 장애물이 될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리 잡고에 대한 과정입니다. 왜냐면요, 가상현실을 즐기기 위해서는 자리를 반드시 잡아야 되는데요. 룸스케일이라는 트래킹 기술이 적용되면서 이제 현실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듯이 가상 공간에서도 이제 그대로 구현이 되게 됐거든요. 2016년 4월부터요. 그러면서 굉장히 수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쏟아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이 공간을 가족 간에 합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상현실 집에 들여다놔야지 하면 그 공간이 최소 1.5m에서 2m인데요. 그냥 양팔 벌리면 되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서 할수 있는 건 굉장히 좀 제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m에서 최소 3m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 공간들이 그러면 거의 안방이거나 이제 모두가 사용하는 이제 거실이 되겠죠. 그 거실에 이제 보통 가상현실 하면 게임을 주로 많이 하긴 하니까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에 이제 그걸 들여온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 간의 그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와도 돼, 괜찮아 라고 하지만 그 공간을 설득시키고 데려오기까지가 조금 장애물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업에 계시지만 집안에 잘 들여놓으시지 못하는 경우가 이런 장애물을 만났을 때
들여놓으시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회사에서는 많이 쓰신다고 하지만 가상현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버전 기기들은 일상생활 속에 좀 녹아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집안에 쉽게 들여오지 못하는 접근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가져온다 손 치더라도 기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선 이거 다 정리하고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금방 설치하고 선 정리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요. 이제 모바일이나 스위치 같이 이제 그런 기기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에게서는 아 진짜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플레이스테이션 VR이 이 정도고요. 이제 HTC 바이브는 선이 더 많습니다. 복잡하고요. 이제 설치를 한다 손 치더라도 선 관리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모바일은 좀 편할 수 있잖아요. 접근하기가. 가상현실 모바일 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가 필요합니다. 보여드릴까요?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먼저 핸드폰 케이스 있잖아요. 핸드폰 케이스를 먼저 벗겨주셔야 됩니다. 핸드폰 케이스를 벗기지 않으면 그 모바일 기반의 기기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패널을 좀 닦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패널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상현실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요. 자, 이제 핸드폰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드셋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뚜껑을 열고요. 핸드폰을 끼고요. 탁탁 소리가 나게 또 잠금 장치하면 이제 그제서야 HMD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걸 이제 잡고 쓰고 조작하고 컨트롤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다 썼다. 그러면 이제 반대 과정으로 이제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분리하고 다시 케이스까지 끼우는 과정을 거쳐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들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 같아요. 비싼 게 아니냐? 대부분 많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 아이폰 X 같은 경우 한국에서 142만 원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오큘러스 리프트는요 399달러입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대략 한 42만 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싸죠. 그리고요, 이거 헤드셋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컨트롤러에 센서까지 전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거 받으면 굉장히 볼륨 크고 박스도 굉장히 크고 기분 되게 좋거든요. 비싼 게 아닐까? 그럼 컴퓨터 200만 원짜리 맞춰야 되잖아 라고 하지만 컴퓨터도 사양이 많이 내려갔어요. 오큘러스에서 ASW 비동기식 스페이스 워프 기술이라는 걸 적용하게 되면서요, 기존에는 최소한 그냥 여기 엔비디아 밑에 있는 970 그래픽 카드를 써야 최소한 돌아가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ASW 기술을 적용하고 나서부터는 아 GTX 970 정도면 아 훌륭해, 괜찮아, 아주 쓸만해, 권장 사양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사양에서 권장 사양으로 올라갈 만큼 컴퓨터 스펙 자체를 한 단계 아예 내려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가격은 당연히 더 내려갔겠죠. 그래서요 이제 한 세트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VR Ready 1060,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와서 GTX 1060이라고 하는데요, 1060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대략 한 아마존에서도 799달러면 그래도 일반적으로 사는 것 같고요. 더 밑에 있는 가격대들도 있습니다. 뭐 네이버나 다나와에서 검색해도 뭐 정말 싼 조립 컴퓨터는 막 60몇만 원에도 맞출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큘러스와 컴퓨터를 합쳐도요 대략 한 한국 돈으로 270만 원이 조금 넘는 23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핸드폰보다 실제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거죠. 여기 있는 핸드폰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겁니다. 오, 근데도 VR을 자주 안 쓰는 이유는 뭘까요? VR 진짜 자주 안 쓰는 이유. 여기에 대한 또 고민을 해봤어요. 아, 진짜 왜 안 쓸까? 그 고민의 답은 바로 이거였던 것 같아요. 가상현실을 쓴다고 일상생활에서의 특별한 이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절약하거나 자기 개발을 특출나게 더 잘할 수 있다거나 돈을 번다거나 또는 뭐 재미긴 하죠. 근데 그 재미가 늘상 있는 것은 아니고 불쾌한 경험들도 줄 수가 있잖아요. 지속적이지 않은 즐거움. 그래서 요걸 가상현실을 써도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같은 것들에서도 이익 같은 게 사실 많진 않았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고 가상현실을 안 쓴다고 특별하게 또 불이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뭐 시간을 절약하거나 뭐 다른 사람들에게 경쟁이 뭐 뒤처진다거나 그럴 수 있는 불이익이 사실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써도 이익이 없고 안 써도 불이익이 없으니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반면에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사람과의 연결이 되어 있죠. 늘상 커뮤니케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시간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재난재해 같은 문자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진 곳에서 자동차 이제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이거 정말 생존의 위협 엄청 느끼거든요. 그 야밤에 뭐 핸드폰 배터리 없는데 혼자 남아있을 때, 그 정말 그 살떨리죠. 배터리 5% 남아있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막 안테나 잘안 뜨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작게 보면 생존 도구가 될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또 이제 거래처에서 입금해 줄 테니까 빨리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했을 때 이제 잽싸게 이제 통장 계좌랑 주민등록증이 딱 복사해서 보내줘야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핸드폰은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필요성을 지닌 기구들이죠. 그리고 언제나 궁금한 거는 실시간으로 바로 체크가 되고요. 그다음에 잉여 시간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게도 도와주잖아요. 뭐 영상을 보거나 포털에 가서 다양한 정보를 보거나 커뮤니티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래서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비싸더라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약정을 걸면서까지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배터리가 15% 밑에 내려가서 이제 막 급속도로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는 눈에 사방에 보이는 것은 오로지 돼지코. 빨리 충전을 해야 되니까요. 나는 밥을 안 먹어도 되니까 빨리 우리 충전, 빨리 충전해서 우리 핸드폰을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 모바일 필요성이죠. 그러면 그래, 모바일은 필요해. 대신 VR은 재밌잖아. 맞습니다. 가상현실은 정말 재밌고요. 감동적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하지만 감동적일 수 있고 재미있는 기기들은요, 매우 많습니다. 재미도도 상대적으로 사람들마다 모두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 최고야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도 아니죠.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기기들 중에 어떤 거더 갖고 싶으세요? 어떤 거더 갖고 싶으신가요? 닌텐도. 네, 닌텐도 스위치 재밌더라고요, 정말. 플레이스테이션도 뭐 굉장한 컨텐츠들 많죠. 그러니까 고객들에게도 가상현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정말 많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를 조금 좁힐 필요가 있는데요. 고객들에게도 재미있는 기기로 접근을 하자면, 게임으로 접근을 하자면 재미있는 기기들은 매우 많다는 거죠. 훨씬 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기기들이요. 그리고 가상현실 접근하기 또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컨텐츠인데요. 왜냐하면 가상현실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가장 떴던 게또 오버워치였습니다. 뭐 전국에 있는 PC방에서 막 학생들 엄청나게 뭐 오버워치 돌리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그 무언가 이슈가 될 만한 컨텐츠들이 나올 때마다 늘상 다른 플랫폼에서 굉장히 큰 규모의 프랜차이즈 타이틀들이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상 묻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또 인기가 또 작년 초반에도 인기 있을 법하니까 또 배틀그라운드가 확 떠버리고요. 뭐 이제 몬스터 헌터 월드나 뭐 이번에 나온 갓 오브 워막 엄청나게 많은 타이틀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계속해야 되니까 접근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는 사실상 어린 학생들이 진짜 많이 보거든요.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상현실 미디어 한계가 뭐냐면 제가 보는 화면이 이제 유튜브나 사람들에게 마케팅적으로 알려지기 위해서는 모니터에 뜨는 화면을 이제 캡처를 해서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 화면 자체가 왜곡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시각을 웬만큼 맞춰주기 위해서 원본 영상 자체를 조금 왜곡을 시킨 상태에서 그걸 이제 볼록 렌즈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대해서 이제 와, 진짜 같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왜곡 현상 있는 그대로 이제 모니터 화면에 출력이 되는 거를 녹음을 뜨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인칭이다 보니까 이제 화면 흔들리는 대로 그 화면이 전부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스를 워낙 많이 잡다 보니까 뭐 초당 90프레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소스 자체를 그러니까 콘텐츠 품질 자체를 조금 많이 낮춰야 이제 어지럼증이 없다 보니까 품질,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출력되는 그 영상 자체 품질이 사실상 좋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흔들리고 왜곡된 이 현상, 이 미디어를 사람들이 보려면 이해해야 돼요. 야구나 축구처럼 그냥 또는 잘 보던 스타크래프트처럼 그냥 완전 머리를 완전 비운 상태에서 막 감정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야, 이게 무슨 상황이냐 도대체? 저 손은 어디서 나온 거지? 이 사람은 저렇게 작게 보이는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거지?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감의 어려움이 있죠. 반면에 사각 디스플레이라고 그냥 이에 총칭했는데요. 모바일이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트리머들이나 유튜버들이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는 것과 시청자들이 보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저쪽으로 가세요라는 이런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 차단되는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는 입 벌리는 사진들, 놀래는 모습들이 주로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방송에서 가상현실 방송도 나가긴 하는데요. 사람들이 거기서 보고 싶어 하는 거는 저 사람이 높은 데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리액션들을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가상현실에 관련된 정보를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미디어적인 측면에서도 사람들이 가상현실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장애물이 있었다라는 거였고요. 커뮤니티 반응 역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든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이든 커뮤니티 반응이 2년 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는 4월 달이었기 때문에요. 그냥 대형 네이버 카페나 대형 일반 커뮤니티 포털에 가보면 게시글이 사실 거의 뭐 하루에 한개 올라올 때도 있고요. 두세 개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만큼 시장에,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반응이 사실상 조금은 굉장히 차분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도 혹시 어제 뭐 출시됐는지 아세요? 가상현실. 오큘러스 고가 출시됐습니다. 그냥 컴퓨터 없이 모바일 기반보다 조금 그 비슷한 성능의 그 모바일 기반의 그 기기가 바로 출시가 됐거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혹시 구매하신 분 계시나요? 네, 저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까지는 정보가 닿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가상현실 현주소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많이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희망적으로 보는 거는요, 해상도나 시야각 같은 그런, 또는 이제 포터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기기들이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제 2020년에는 애플까지 나와서 이제 모바일 기반의 그런 정말 편리하고 고성능의 기기들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접근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 같고요. 제가 그나마 조금 대중화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기기는 오큘러스의 산타크루즈인데요. 컴퓨터 성능보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가상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접근성을 조금 더 높여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접근성만 좋다고 사람들이 VR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기기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 시장에서는 반드시 필요성이 조금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상현실은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됐을 때 기꺼이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고 집에다가 VR 기기를 가져다 놓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굳이 쓸 필요는 없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필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플랫폼별 콘텐츠 현황이에요. 2016년 거의 4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토어가 열렸고요. 콘텐츠가 이렇게 쌓여지고 있는데요. 스팀은 현재 대략 한 3,000개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이 스팀 기반 하드웨어는 지금 HTC 바이브가 있고요. 오큘러스도 사용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팀이라는 플랫폼은 모든 기기들을 받아들여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거든요. HTC 바이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오큘러스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스토어가 조금 많이 빈약합니다. 자체 플랫폼이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바이브 포트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천여 개의 콘텐츠들을 수급하고 있긴 한데요. 이거 다 스팀에 사실 있는 거라 조금 경쟁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와 반면에 오큘러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스토어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한 4,000개 정도가 있고요. 오큘러스는 스팀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죠. 3분의 1 정도의 숫자가 있는데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컨텐츠 숫자가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딱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1,600개였어요. 그러니까 딱 1년 지난 시점에 1,600개, 그 450개 이 정도 컨텐츠가 계속 출시됐거든요. 근데 올해 1년 지난 시점에서 딱 비교를 해봐도 컨텐츠는 어쨌든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거 굉장히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콘텐츠 완성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그냥 현재로서는요, 굉장히 많은 콘텐츠 4,000개라고 했을 때그 4,000개에서 정말 돈 주고 아깝지도 않을 만큼 할수 있는 콘텐츠는 과연 몇 개일까라고 했을 때는 사람들마다 정말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이건 상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단두 개밖에 없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요. 뭐 10개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 정도가 되는 30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완성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항상 많은 컨텐츠가 들어가 있었던 플랫폼은 오큘러스였습니다.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 완성도는 오큘러스가 좀 압도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플레이스테이션 VR은 두 번째에다 넣은 이유는 컨텐츠 굉장히 좋긴 한데 컨텐츠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100개 이제 100개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100개라고 했고요. 스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게임 중심의 플랫폼이고 분류 자체를 잘 안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보기 좀 불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 소식을 많이 들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완성도는 오큘러스가 현재로서는 플랫폼적으로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VR 게임 콘텐츠, 보통 가상현실 게임 콘텐츠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가상현실 이야기하면. 근데 게임 콘텐츠만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 만들고요.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특히 저 로네코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주선 이렇게 탐험하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별로 안 와닿으시죠. 직접 체험해 보시는 게 좋긴 한데요. 이렇게 잘 만든 컨텐츠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게임 컨텐츠로만 접근을 하자면 가상현실은 필요한 기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게임 컨텐츠 외에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가정에 보급이 되기 위해서요. 바로 뭐냐면 게임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 외에도 이제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라고 한다면 이런 스포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멀티플레이가 돼서 가상 공간에 들어가면 나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늘상 있는 거죠. 그 공간에 들어가서 같이 동작을 배울 수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어하는 뭐 마카오가 있다면 미리 가서 한번 여행지를 본다던가, 이제 뭐 휴식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휴식을 한다던가 공부를 한다던가, 또는 이제 집에 어머니들이 아들님이 이제 아들 이제 공부시킨다고 이제 회화시킨다면 소셜 콘텐츠에 헤드셋 씌워놓고 한 시간 동안 놀다 와 해서 이제 외국어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강제로 조성해서 교육을 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쌓여야만 저는 좀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보는데요. 이렇게 또 분류를 해놓은 게 또 어디냐면요, 오큘러스예요. 오큘러스 홈이 이렇게 실제로 분류 자체를 다양하게 지금 현재 해놨거든요. 그래서 오큘러스를 보고 있으면 가상현실 조금 큰 그림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 보급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다양한 장르의 분야의 장르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거든요. 컨텐츠 숫자는 930개로 스팀보다는 3분의 1 정도이지만 늘상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점들, 그리고 세부적으로 분류를 잘 해놓고 있고요. 가령 컨텐츠를 살짝 보자면 이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 컨텐츠인데요. 실제 수술하는 장면을 전부 다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려면 절차 어떻게 되게 막 이런 퀴즈까지 다 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하게끔 만들어놨고요. 트랜스포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실제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이제 뭐 중개인 뭐 주소나 이메일 연락처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도 있고요. 후버댐을 실제 구조에 들어가서 모두 다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되어 있고요. 페이스북 스페이스는 좀 워낙 유명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안 쓰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국제 우주 정거장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이제 가상현실로 찍어 놓은 게 있는데요.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실제로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지나가다 사람들 많이 맞고 정리 안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생한 그 현장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디스커버리 VR은 뭐 워낙 재밌고요. 뭐 이제 뭐 CNN 이제 실제 가서 보고 영화 속 들어갈 수 있는 코코 VR, 또는 재난재해를 미리 사전에 체험할 수 있는 소화기, 이런 다방면의 컨텐츠들을 그냥 극소수만 잠깐 가져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컨텐츠들이 다 어디에 몰려 있냐면 오큘러스 쪽에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용으로 사용되고 또는 내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거나 시간 비용 또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다방면의 컨텐츠들을 가장 많이 지금 현재 획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오큘러스에 소속되거나 그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막상 써보니까 오큘러스가 가장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플랫폼이 업데이트 됐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는 거의 단순 나열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새 소식 같은 거 다 보여주고요. 최근 내가 어떤 걸 플레이했는지 싹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페이스북답게 멀티플레이 추천하는데 친구 만들기를 늘상 추천해줘요. 뭐냐면, 제가 친구를 맺었잖아요. 그 친구의 친구까지, 너이 친구랑 맺었는데 너 얘랑 친구할래? 하면서 저한테 계속 이걸 보여줘요. 야, 이 페이스북 어디 안 가는구나. 가상현실에서도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프로모션이나 뭐 신규 출시되는 거 굉장히 정리를 잘해주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뿌립니다, 지금. 그리고 특출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개인화 가상 공간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가상 공간의 집을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준 거예요. 그 공간에다가 이제 제가 꾸미고 싶은 거를 전부 다 꾸밀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공간에서는 뭐도 할수 있냐면요. 컴퓨터 데스크톱 안에 들어가서 내가 볼수 있는 뭐 프레젠테이션이나 컴퓨팅 그런 작업들을 가상 공간 내에서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딱 그런 것도 보고 있자면, 아, 진짜 준비를 현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냥 가정용 기기로서 필수품으로 접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기기들은 필요성에 의해서 조금 접근하고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가상현실 이렇게 될것 같아요라고는 되게 섣부르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수의 시장조사 기관들이 예측한 수치들이 지금 거의 다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시간만이 조금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를 보면 앞으로의 가상현실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그나마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핫한 가상현실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상현실에서 가장 핫한 컨텐츠 뭘까요? 바로 뭐냐면요. 게임일까요? 영상일까요? 아니면 교육일까요? 가장 핫한 컨텐츠는 바로 VR 챗입니다. 소셜 컨텐츠. 실제 이런 아바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걸 보고 있으면 실서 여기 뒤에 이거 보이세요? 이거 다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막상 이걸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히트칠 것 같았던 레디 플레이어 1을 연상케 합니다. 가상 공간에 자기만의 아바타를 갖고 전부 다 업그레이드하고 정말 다양한 공간들을 열심히 다니잖아요. 거의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소셜 콘텐츠고요. 현재 약 400만 회 다운로드를 받았습니다. 그 기기 판매량들이 전부 다 시장조사 기관들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잘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추정치로 대략 한 하이엔드 가상 기기들, 뭐 플레이스테이션, 바이브, 오큘러스 같은 게 대략 한 400만 대에 출하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들을 볼수 있는데요. 그만큼 400만 회 다운로드라는 거는 굉장하죠. 근데 사실 VR에서만 접속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에서도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 PC 유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만의 다운로드는요, 이거는 거의 최초입니다. 컨텐츠적으로 최초고요. 참고로 70억 매출을 올렸던 폴아웃4 VR 게임 같은 경우에는 10만 다운로드가 조금 넘습니다. 6만 9천 원 정도 했기 때문에 거의 한뭐 70억 매출을 올렸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되게 잘못 받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작년 12월 12일 이후로 판매량이 굉장히 급감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어스 VR, 지구 하나를 통째로 갈아 넣었다라고 하는 구글어스 VR도 대략 한 50만 회 다운로드가 됐거든요. 그거의 한 8배가 되니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현재 가상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면서 만나고 있다는 거죠. 현재 유니티 SDK를 활용해서요, 가상 공간을 유저들이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서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얘기하기로는 천여 개의 공간이 탄생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는데 도저히 다 가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장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대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도요, 가장 유일한 그냥 100위권 안에 드는 유일한 가상현실 컨텐츠가 바로 이 VR 챗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멀티플레이가 정말 즐겁습니다. 정말 재밌고요. 그리고 사람들 되게 탐험하고 싶어하고 모험 본능이 있잖아요. 뭐 게임을 하다가도 저기 상자 같은 거 내가 안 먹은 게 있으면 괜히 가서 막 보고 싶기도 하고 여행 다니고 싶기도 하고 그런 낯선 세계에서 들어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유저를 만났을 때그 협업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생존 본능이나 그 협력, 그 사회적인 그 본능을 굉장히 잘 충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재밌는 경험인 것 같고요.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바로 궁금한 거 바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도 좀 다양하게 많은데요. 대신 언어 장벽이 존재해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언어 장벽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목소리가 굉장히 뭐 작게 들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플레이어 쏠림 현상이라고 해서 VR책 같은 곳에서만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전부 다 그쪽에 가서 플레이하는 경향들이 정말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레이 이런 소셜 콘텐츠 기반으로 해서 가상현실에 사람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모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번 해보는데요. 현재 소셜 VR 현황 같은 경우에는 VR챗이 좀 유명하고요. 페이스북 스페이스가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연결된 사람들을 가상 공간에 전부 다 몰아넣기 위해서 전부 다 데려오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 스페이스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거겠죠. 양질의 컨텐츠를 전부 다 모아놓은 랭룸, 그리고 린든랩, 그 세컨라이프죠. 세컨라이프로 유명한 린든랩이 산사라는 소셜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소셜 컨텐츠였지만 유저가 없어서 망했던 알트스페이스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거의 유일하게 SK텔레콤에서 옥수수 소셜 VR로 모바일 기반으로 다양한 스포츠들이나 게임 영상들을 같이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셜 기반의 컨텐츠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러니까 가상 속에 완전 옮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들을요. 그래서 저는 가정의 필수품이 되려면 현실 세계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 환경 자체가 소셜 VR로 통해서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 같이 교육을 받거나 같이 스포츠를 즐기거나 같이 여행을 즐기거나 아니면 따로 또는 휴식하는 시간을 갖거나 공부하는 시간을 갖거나 영화 보는 시간을 갖거나 이렇게 조금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이제 각 가족 간에도 게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우리 영화도 볼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아빠 우리 아빠 이제 승진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개발할 수 있고 뭐 외국어도 많이 배울 수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동작들을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로서 접근을 했을 때 사람들은 기꺼이 공간을 내어주고 필수품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접근성이 좋아지고 소프트웨어 필요성이 충족됐을 때 그 시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특정 시점이 왔을 때는 반드시 가정용 필수품, 그러니까 백색가전처럼 필수품으로 접근되지 않을까, 다가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의 가장 컸던 키워드 두 가지는 바로 접근성과 필요성으로 가상현실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우선 그 다음에 바로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최초로 적용되는 거라서요. 지금 여기 이제 질문들이 여기 온대요. 그럼 제가 보고 답변을 하면 됩니다. 네, 아직 이게 코드 찍고 하는 거라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해도 되나요? 아니면 시간 좀 있으니까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 VR챗 어떻게 생겼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만 그냥 가볍게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VR챗이고요. 제가 따로 플레이하는 영상들을 만들지 않았어요. 제 손만 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다 아바타라서 진짜 사람들이고요. 따라 손 움직이고 있는 건 저예요. 막 이렇게 제가 막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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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bout dancing with me? 가도 또 한
외국인인데요. 아바타에다가 댄스 기능을 입혀놔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저 요 움직이는 건 제 손이에요. 이거는. 이제 아바타를 실시간으로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정말 많고요. 원펀맨도 제가 아바타를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나다. 언더테이커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아 진짜 리얼하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 엄지척 같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도 있고요. 사람일 거예요 아마 분명히. 젤다의 전설의 링크까지 나와서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사진 찍자.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거인이 있는 반면 아주 작은 소인들도 있어요. 이거 발로만 밟고 있는 겁니다. 저거 아주 혼란스러워요. 가면은 조조의 방. 어우. 여기 일본인들이 많이 모여 있나 봐요. 드래곤볼에서 이제 거대 원숭이 했더니 제가 엄청 커지더라고요. 우와 엄청 작잖아요 애들이. 야, 신기하다 했는데 면전. 더 신기한 게 건담이 있어요 옆에. Thank you. 건담이 막 꽃 주는 거예요 저한테 장미를. 그래서 고맙다고 건담한테 꽃 받은 남자입니다 제가. 건담한테 서로 이렇게 서로 건네주면서 장난치고 얘기하고요. 정말 쪼만하죠. 근데도 같이 악수해달라고 하면 같이 이렇게 악수를 해줘요. 피자도 다닙니다. 그러니까 무한대의 아바타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저런 장난 정말 많이 쳐요. 그리고 손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와 같은 장난도 같이 칠 수가 있죠. 서로 저렇게 상황극 놀이를 많이 해요. 보고 있는 것도 그냥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모두 다 그냥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이제 진격의 거인처럼 해서 초거대 거인이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보면 엄청 무섭더라고요. 와 이런 느낌이구나. 노래방에 가서 사람들 노래하고요. 설마 이것도 되나 해봤더니 설마가 현실로 다가왔죠. 접니다. 맥도날드 아바타까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극장 가서 사람들 초대해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냥 혼자서 영화 보고 있었던 거예요. 어? 이거 그거 그 영화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VR 채셋에서는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상 공간,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사람을 만나듯이 옮겨질 수 있는 가상 공간 내에서 교육도 받고 공부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게임 같이 하고 영상 보고 혼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컨텐츠로서 또는 이게 기기로서 자리매김했을 때 저는 좀 더 설득력 있게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없으면 지금 바로 시간 때문에 바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치면 될까요? 네, 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가상현실 멀미왕이었습니다. 진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